양선씨 공식 유튜브 하진솔 주무관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국가대표 이하 우수선수 감독을 맡고 있고 20세 감독을 겸했던 황인선 감독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국내에서 가봤던 곳 중에 많은 전지훈련 장소가 있었을 건데 그중에서 양산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었을까요? 겨울에 특히 눈이 오지 않아가지고 날씨가 너무 좋고 또 종합운동장 있는 곳에는 또 웨이트장 이 네 크게 또 같이 있어가지고 훈련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. 또 부산도 가깝고 통도사도 있고 또 먹을거리도 많고 또 선수들이 너무 갇혀있지 않게 외출도 할 수 있고 그런 여러가지 여건이 좋은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포항 여전고에 다니고 있는 박지아입니다. 선수 생활 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? 9년 정도 된 것 같아요. 우와. 선수 생활을 9년 동안 하시면서 가장 전지훈련하기 좋았던 곳은? 양산이요. 그럼 양산이 전지훈련하기 좋은 이유는요? 위쪽보다는 날씨가 따뜻하고 눈도 많이 안 내리고 쉴 때 통도사 한번 가봤는데 너무 좋았었어요. 저희가 미리 알아봤거든요. 황문곤 감독님과 황비곤 감독님 중 누가 더 좋은가요? 보고 계십니다. 누가 더 좋은가요? 저는 사실 엄마 아빠랑 고등학생 때 한 번도 떨어져본 적이 없는데 부모님께 한마디 없대요. 뭐 화이팅! 오빠한테? 나 오빠한테 화이팅! 오빠 화이팅! 지금 동계훈련 한다고 많이 힘들 텐데 시즌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화이팅! 오빠 화이팅! 그러면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포부 한번 들려주세요. 부상 당하지 않고 국가대표 돼서 월드컵 출전하는 게 저희 앞으로의 각오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울산 현대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원채연이라고 합니다. 저는 상비군이라는 말을 모르는데 상비군이 무슨 말이에요? 저도 모르는데? 저도 모르는데! 선수 생활 하신 지는 몇 년 정도 되셨나요? 7년 정도. 그럼 가봤던 전지훈련 장소 중에 제일 좋은 곳은? 양산이요. 따뜻해서 눈도 안 오고. 다시 태어나도 축구 선수 한다? 네. 이유는요? 재밌으니까. 그러면 마지막으로 축구 선수로서의 각오 한마디. 다치지 않고 열심히 해서 해외 진출까지 하고 싶어요. 전지훈련의 메카 양산. 전지훈련하기 가장 좋은 곳은? 생각해보세요. 생각해보면 안 되지. 양산인데. 답이 정해져 있는데 생각하면 안 되죠. 양산이요. 너무 시킨 것 같은데.